자, 이 싸운 겁니다. 전체가 1, 2, 3, 4, 5, 6이고 부분집합 A는 2, 3이야. 됐니? 자, 일단 이거 나눠봅시다.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? A가 아닌 거랑 B랑 합했는 게 전체가 됐지. 맞니? 이걸로 알 수 있는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A가 지금 뭔데요? A가 지금 2, 3이잖아. 근데 A가 아닌 거랑 B랑 합한 게 전체란 말은 내가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야. 쌤, B는요 무조건 2, 3 갖고 있어요. 얘가 2, 3이었거든. 맞니? B는 무조건 2, 3 갖고 있어. 끝났습니다, 이걸로. B라는 거는 어차피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B는 가장 커봤자 2의 6승까지 갈 수 있죠. 6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. 원소를. 맞니? 근데 반드시 포함한다, 반드시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수에서 다 뺐었거든요. 근데 B라는 놈은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. 얘가 2,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 전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. 그래서 B라는 놈은 딴 건 있든지 말든지 일단 2, 3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는 반드시 빼야 되죠. 포함해도 빼고 포함하지 않아도 뺍니다. 그러니까 이해되죠. 답은 얼마 돼야 돼요? 16대겠죠. 얘는 자체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이게 개념이 안 잡히니까 못 푸는 거죠. 부분집합의 개수고 할 수 있죠. 예. 이 N승. 25번 봅니다. 자, 25번. AN이 EN-3이래요. AEK라고 보겠어. 야, AN이 EN-3이면 AEN은 뭔데요? N자리에 지금 뭔가 한 거야? 예. EN 들어간 거 아니라? 그럼 N자리에 EN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? 4N-3 아닙니까? 집어넣으면 끝나죠. 시그마 1부터 10까지 4K-3. 이거 풀라는 거잖아, 지금. 맞아?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빼기 30. 맞아요. 뭐, 기본 공식 설명 안 해도 따라오죠, 이거는. 정리하면 얼마 돼야 돼요? 220입니까, 그거는? 예. 됐습니까? 그래서 답은 190 나옵니다.